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라우트의 동작 메커니즘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라우트 어디까지 구성됐죠? 이렇게 구성됐죠? 나머지도 다 같이 라우트가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에서 쇼핑 에디트 하면 이쪽 페이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패스부터 추가를 하겠습니다. 두 개를 추가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레시피즈의 레시피 디테일, 그렇죠? 디테일이고 두 번째 것은 레시피 리스트입니다. 그렇죠? 디테일 리스트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레시피 디테일, 레시피 디테일 그리고 밑에 거는 밑에 있는 것은 레시피 리스트 이렇게 좀 됩니다. 자, 패스가 추가되었으니까 이제 레시피 파일을 열고 HTML을 열어야겠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있던 것들 지워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여기다가 그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뭘 만들어주면 되나요? 링크를 만들어주면 되죠. A 해서 여기다가 주소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레시피 디테일 들어갈 것이고, 똑같이 해서 레시피 리스트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리고 주소는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죠? 뭘로 해주면 되나요? 레시피에다가 레시피 디테일 디아이엘 그리고 밑에 거는 똑같은 데에다가 끝에만 다르죠. 리스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작하는 거 볼까요? 그래서 릴로드 해서 레시피를 보겠습니다. 레시피 디테일, 레시피 리스트 클릭하면은 레시피 디테일 그리고 디테일 화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클릭하면은 좀 화면에서 조금 한 0.1초 정도 기다렸다 나타나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레시피 리스트를 클릭합니다.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0.5초 이따 나타나죠. 물론 주소는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버벅거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한 아주 깜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라우트죠. 라우트 링크입니다. 그래서 라우트 링크. 이 녀석을 쓰면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대신에 주소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 있는 거 떼버리고 뒤에 있는 것만 남겨주면 됩니다. 주소 형식이 약간 달라지죠. 그 외에도 다른 기능이 좀 있는데, 프로퍼티 바인딩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다음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다시 릴로드해서 레시피 들어가서 클릭하면 바로 나타나죠. 딜레이 없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정말 신기하죠. 딜레이 없이 확 나타나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 앵귤라 고급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다룹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각적으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우리가 머티리얼 디자인을 공부를 했으니까 좀 예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맵, 네비 리스트를 쓸 텐데, 네비 그리고 리스트를 쓸 거예요. 이걸 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M 모듈에 맵, 리스트 모듈 하고, 맵, 리스트 모듈만 추가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MetList 모듈 여기 있죠. 추가시켜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MetNavi List 그리고 MetList 아이템 리스트 아이템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그리고 예, A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걸 조금 손을 좀 보자 해서 여기에 똑같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레시피 그 위에 있는 그냥 그대로 가주면 되겠네요. 레시피 디테일 가져오고 레시피 리스트는 없으니까 하나를 복사를 해서 밑에 레시피 리스트 그리고 href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라우트 링크로 바꿔줍니다. 그죠? 라우트 링크로 해서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자리에 넣고 두 번째 거 복사를 해서 잘라냈네요. 잘라내서 이 자리에 넣고.
위에 거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머티어리얼 디자인 양식에 맞춰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전보다 조금 라인은 늘어났는데 대신에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레시피 디테일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아무 그런 게 없는 거고 지금 이거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죠. 레시피 리스트 넘어가고 다시 볼까요? 레시피 디테일 넘어왔죠. 주소창 보시기 바랍니다.